단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춘천지방검찰청도 함께 이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진척이 없자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춘천시 법조타운 조성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터입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두 청사를 함께 이전하기로 했던 곳입니다.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두 기관에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법원, 검찰과 동반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이 돌연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중단하고 단독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2년도 더 지났지만 사업 진행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두 기관이 모두 만족할 만한 다른 부지를 찾기 힘들고 동반 이전에 법적 근거도 없다는 등의 6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청사가 낡고 좁은 데다 주차 공간마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새 청사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위치와 높낮이가 다르고 평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석사동 부지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원의 결정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단독 이전을 결정해도 부지를 소유한 국방부가 부분 매각에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일괄해서 사야 되는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청 이렇게 이견이 있으니까 저희 춘천시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춘천지방법원은 석사동 부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 넘도록 평행선을 긋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 때문에 춘천시의 법조타운 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